우리 찬양 같이 한번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여러분 영안을 여시고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운 세상, 그러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여러분 다시 한번 비장하게 선포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가진 이 한 가지 확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 일이 가능하도록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깨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우리가 그럼에도 위축되지 않을 능력,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더 확신을 가지고 더 힘있게 선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하게 하소서.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힘을 얻어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소명자가 불러야 될 주님을 향한 찬양.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오늘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는 열심히 앞을 향해 잘 간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그것이 환상 방황이었습니다. 제자리를 맴도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명하시되 그리고 아버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종의 마음에 아버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하여 열심히 아버지 충성하느라 하고 살았지만 오 하나님, 우리들의 몸부림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런 결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만 장군처럼 내 생각에는 온통 아버지 내 생각에 몰두하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의 명하시되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위축된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이 그를 일어나게 만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 인생길 자체가 전쟁이라고 한다면 승리하기 원합니다. 승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너무나 아버지
명하시되에 말씀이 죽어버린 이 시대에 상상을 초월하는 끝간데 없이 흘러가는 인간의 타락 가운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만이라도 늘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번 한 주간 이 기준을 가지고 또 전쟁터 같은 세상으로 내일부터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주간 금식하며 하나님이 일만소도 파송 운동 그 뜻과 정신을 구현해내는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